뭔지 몰라. 저 회 완전 좋아하거든요. 회가 맛있더라고. 회가 맛있대. 어패로도 맛있어. 승가에 얹었던 거라서. 맞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지 몸이. 회 좋아. 날도 덥고 습해서 건강 상하기 쉽고 마르셔서 볼 때마다 화유님 바람 불면 날아가지 않을까. 바람 방송하시다 화병 나진 않으실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목 조심하시고 날씨 조심하셔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고 화유의 연기 아카데미도 대성공 거두시길 기원합니다. 연기 아카데미. 아, 아직 모집 중입니다. 1기 모집은 끝났고요. 2기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애들만 지원 가능해요. 딱 10살? 네. 그 더 이상도 안 되고? 아, 안 돼. 더 어리는 것도 안 돼? 아, 더 어린 거 되죠. 아, 무한대야? 아니, 아니요. 지훈이. 현재는 10살. 아니,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건 아청아청하잖아요. 21살 차이. 삐용, 삐용, 이건데. 25년 묵어서 연계가 아니라 거기 지원 못하고 있는 게 또 아쉽다고. 또 아쉬울 따름이지만 그래도 일편단심. 화유 덕질에는 번함이 없습니다. 사 좋아합니다. 사기 치지 마.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들고 꼭 직관 갈게요. 이러셨네요. 네. 좋다. 부럽다.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들고 부부님 포인트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짝. 맛있는 게 또 사람 데리고 오는 그런 일이 그렇죠. 발생하겠네. 또 선물 뭐 받으신 거 있어요? 만화책하고 지갑하고. 만화책. 그다음에 챔피언하고 이런 거. 챔피언? 아, LOL 챔피언 뭐 선물하기 그런 거에서? 그게 나올 줄 알고 물어본 거였어요. 어떻게 어떤 선물이 가장 만족스러우신지. 나도 감사하죠. 나 감사해. 그 중에서라도 특히 도아메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던. 아, 그럼 삐져요. 다 감사합니다. 당근은 여전히 골라내고 있고. 아, 걸렸어. 먹으면 되죠? 맛없어. 당근이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생당근은 맛있는데. 이상해, 이상하게. 아무튼 생일 축하해서 감사하고. 하나 더 있어요. 아유, 패스. 패스? 대박. 적당히. 적당히. 나한테 그래야 할 거 아니야. 집어쳐. 북쪽대학교. 아. 신누나도 8월 13일 생일인데 비슷한 날짜라서 잊어버리지 않을 것 같다. 아, 이제는. 잘하고 있다. 너 앞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살아라. 생일 축하한다라고 말씀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 일곱 줄. 아, 이게 사람이 유약할 줄 알아야 돼. 간추려서. 간추려서. 네. 어쨌든 간에 먹으면서도 우리 좀 계속해서 그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안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굉장히 또 술안주라. 제가 이 우산불고기를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게 예전에 아쿠정에 지금 정말 오래된 거긴 한데 쿨에 성수 그 저기 김성수였나 성이? 오빠가 호짜를 달았었어요. 근데 거기에 우산불고기가 진짜 맛있었어요. 정말 그 숯불만 난다고 해야 되나? 우산불고기가? 네. 어, 그러면 맛있지 진짜. 진짜 맛있어. 고기는 숯불에 구운 거 불에 따라서 진짜 불맛이 그러니까 어떤 아까 피그베어가 불맛이 난다 니까 어떤 가스불 맛이라고 가스불 진짜 고기는 숯불에 구 숯불도 숯도 어떤 숯을 쓰느냐에 따라 진짜 맛이 확연하게 맞아 맞아. 막 연 일부러 연탄불 쓰는 데도 있잖아요. 나는 근데 연탄불 저도 별로. 별로. 숯. 차라리 가스불이다. 난 연탄불보다는. 근데 그 불맛이란 게 꼭 숯불 막 직화 이런 맛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한창 중국 요리에 심취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불맛이라는 게 있어 진짜 말고 이런 냄비에다가 하는 건데 아, 설명을 잘 못하겠어. 약간 탄 건데 그러니까 탄 게 막 탄 게 아니라 짜장을 먹으면은요 그. 집마다 그 짜장 맛이 다르잖아요. 그게 그 불 그걸로 좀 차이가 좀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진짜 그냥 그 불맛. 이건 저 원래 있는 말이에요. 불맛은 말인데. 그래, 맞아. 그러니까 원래 뭐 찌개나 뭐 요리를 할 때도 센 불에 음식점에서 그 요리가 맛있는 게 거긴 센 불에 하거든. 금방금방 끓이니까 집에서 하는 것처럼 오래 그렇게 안 하니까 1인분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센 불에 탁 하니까 훨씬 맛있지. 맞아. 불맛은 확실히 있어요.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안주 뭐 있어요? 저는 치즈. 어? 치즈? 잘라. 아. 과자. 그걸 먹고. 하는 게 아니잖아. 아, 과자에 논다고? 어. 그래서 뭐 오이랑 다시라거든요. 치즈랑 오이랑 뭐 어울리네. 근데 저는 그렇게 먹는 게 좋더라고요. 아니면 토마토, 방울토마토랑 해서. 그래, 방울토마토까지는 그래도 치즈랑 오이는 좀 저는 좋더라고. 괜찮더라고요, 그게. 애들 다 막 이상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맛있어요. 그거 괜찮아요. 나초 치즈 이런 것도. 나초 치즈? 네, 저희 집에는 항상 나초가 있거든요. 그 파는 거 큰 봉지. 거기다 그냥 치즈 해서 맥주 사가지고 돌려서? 혼자서, 예. 네.
어차피 혼자니까. 나는 저기 친구네서 안주를 먹었는데 골뱅이 안주를 하면 주로 무쳐서 먹잖아. 근데 이제 이것저것 무치기도 귀찮고 빨리 뭔가 안주를 먹고 싶을 때는 골뱅이를 그냥 썰어도 되고 안 썰어도 되고 그냥 통째로 국물까지 싹 부어. 어디다가요? 그냥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청양고추만 맞아, 엄청 맞아. 많이 썰어넣어. 그리고 청양고추 좀... 하나랑 그 골뱅이를 같이 먹으면 진짜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청양고추만 딱 썰어서 넣어가지고 비리지 않아요? 아니 전혀. 그래요? 그게 맛있어. 신기하게 아무것도 안 써. 그냥 까서 넣고 청양고추만 썰어넣는 다음에 일종의 이제 무슨 뭐 지리 같은 거네? 골뱅이 지리? 뭐 그런 느낌인가? 맑은 국물? 그러니까 내가 뭐야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랑 근데 되게 시원하고 근데 매운 걸 못 먹으니까 청양고추 아니면 그냥 약간 그냥 매콤한 저기 고추 썰어가지고 고추 하나 그 저기 골뱅이 하나에서 딱 먹으면 맛있겠다. 그래요? 응. 맛이 되게 상당히 잘 안 돼. 저는 그렇게 먹었다 완전 안 무슨 맛인지를 잘 모르겠어 갑자기. 그리고 그렇게 안 또 하나 또 간단하게 이것저것 다 먹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주에서 먹는 거 꼭 나오는 거 뭐 먹어? 맨 마지막에 안주 마른 안주 먹죠? 응? 아니 과일 먹어? 아니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이 안주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오삼불고기라서 메인으로 해갖고 술을 먹었어. 야 안주 또 뭐 없어? 다 나왔어. 마른 안주도 나오고 과일도 다 나왔어. 맨 마지막에 꼭 라면 안 먹어? 라면? 라면을 먹는데 라면을 어떻게 먹느냐? 라면을 부셔요. 부셔서 접시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한 1분 정도 돌립니다. 부셔도 맛있어요? 그거를 전자레인지 돌려 그냥. 진짜요? 생 라면을 그러면은 그 약간 과자처럼 바삭하게 되면서 이거 뿌려요? 뿌려는 거는 이제 나중에 스프를 뿌리는 거는 각자 자유. 이제 나는 원체 스프는 잘 안 뿌려서 먹으니까 근데 그 생 라면을 그냥 부셔서 먹는 것보다 전자레인지 한번 확 돌려가지고 먹으면 그래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어떻게 되는데? 궁금하네. 막 먹어보시면 맞네요. 맛있다고 훨씬 푸셔 그런 건가? 그런 느낌이 아직. 그런 건데 완전 그거를 1분 정도? 근데 이제 그 전자레인지 무슨 뭐 와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색깔을 보면은 보통 이제 1분 정도 돌려가지고 강중약이면 대충 이제 나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눈으로 봐서 노릇노릇해지면 그냥 먹으면 돼. 완전 바삭하고 맛있어. 먹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 맛있다고 막 그러고. 먹어야겠는데? 진짜 대박. 그 다른 안주가 정말 필요 없는 진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안주. 끓일 필요도 없이. 나 안주도 이렇게 맛있는 건 맛있는 건데 맥주 안주가 있고 궁합이 좀 맞는 게 있잖아. 맥주 안주, 뭐 소주 안주, 막걸리 안주, 양주 안주 근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맥주 안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거는 좀 맥주 안주잖아요. 언니가 말씀하신 것도 맥주에는 치킨이지. 배가 치킨? 고플 때는 배가 고프다는 전자에서는 맥주는 뭘 먹어도 돼 다 어울리잖아요. 그렇지. 난 주로 근데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골뱅이도 좋고. 이것도 괜찮아. 간단하게 하는 거는 슬라시 있잖아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대충 이렇게 놓고서는 그것도 렌즈에 돌리면 치즈볼처럼 되거든요. 그것도 맛있어요. 그냥 단순히 그것만 돌려? 땡이에요 그게. 끝. 밑에 종이 깔아줘야 돼요. 안 눌러. 종이만 깔아주면 알아서 이제 조금만 돌리면 걔가 이렇게 잘라가지고 띄워놓고 하면 뽕 하면서 이렇게 되거든요. 맛있죠? 맥주 안주. 견과류랑 오징어. 오징어 땅콩. 우리 신랑은 이제 주로 먹다 보면 이제 냉장고에서 멸치. 멸치. 그다음에 멸치 김. 그런 거. 집에서는 우리는 주로 좋게 먹으니까. 김하고 맥주도 어울리죠. 근데 사실 안주로만 따지면은 안주 맛있게 먹기에는 소주가 최고죠. 안주가 좀 이것저것. 맥주는 안주 사실 배불러서 많이 안 먹지 않아? 네. 맞나? 일단 맥주 많이 먹으면은 배가 불러가지고 안주에 손이 잘 안 가죠. 소주가 은근히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소주는 진짜 잘 어울리지. 이게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좀 그런데 겨울에는 항상 이제 내가 나림이 뭐 지훈이 임신하고 육아 이렇게 하면서 임신하고 젖 먹이고 이러니까 최소 4년을 술을 못 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겨울만 되면 너무 우리 신랑한테 항상 하니까 숟가락 두 개를 꽂고 싶다. 이제 그게 무슨 얘기면 이제 그 포장마차 가서
우동 이게 오뎅탕 이런 거 주잖아. 뭐 다른 안주 전에 아침에 이제 추우니까 이거, 이거 드세요. 그래서 숟가락 두 개 주는 사람 가면 딱 두 개 꽂아 주시잖아. 아 숟가락 두 개 꽂고 싶다. 딱 이러면 이제 내가 포장마차 가서 소주 한 잔 하고 싶다 이 얘기거든. 아 그게 좀 되게 간절했던. 그렇죠. 요즘, 그런 게 진짜. 주량이. 근데 이런. 요즘에는 못 가겠어. 더, 저기 덥고 겨울에 춥고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도 젊을 때 가는 거지. 지금 포장마차. 이제 포장 왜? 굳이 내가 왜 포장마차? 포장마차 싸지도 않아. 옛날에는 좀 싸고 약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고. 술은 나는 진짜 기분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나는 맥주는 이게 먹을수록 늘리겠는데 우리 아빠가 참고적으로 엄마 아빠가 술을 한 잔도 못 했어요. 아예 우리 아빠는 더 특히나 그러니까 포도주 같은 걸로 약으로 드시더라도 숟가락 어른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에서 두 숟가락만 드셔도 막 얼굴이 시뻘게 되고 누워 계셔야 될 정도로 그렇게 술을 못 먹는데 둘째 언니와 막내가 우리 집에서는 좀 못 먹었는데 큰 언니랑 나는 소주는 한 병 정도는 먹고 한 병? 잘 드시네요. 그 정도면 잘 먹는 건가? 소주 한 병. 한 병이면 꽤 잘 먹는 거니까. 한 병을 혼자 먹을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그치. 그럼 잘 먹는 거죠. 근데 이제 혼자 앉아서 이렇게는 한 병, 그렇게는 못 먹고 이제 얘기하면서 뭐, 둘이서 두 병, 이렇게는 그 정도는 먹을 수 있고. 맥주는 뭐 한 배불러서? 2천, 3천? 저는 맥주는 저도 3천 정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3천? 이게 내가 다시 애들 키우면서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고 작년부터 다시 술을 먹기 시작했거든. 근데 그때는 처음 먹을 때는 너무 오랫동안 술을 안 먹다가 술을 먹으니까 500 그 캔 하나만 먹어도 350짜리 캔 하나만 먹어도 아 해롱해롱해지는 거야. 너무 오래 안 먹다 먹으면 그래요. 근데 이제 한 일주일에다가는 두 캔, 그 다음에는 세 캔, 그 다음에 이제 PT 이렇게 해서 나의 친구들이 술을 먹을 때 이렇게 만약에 셋이서 먹으면 PT 1.6리터인가? 뭐 그거를 네 개를 정도로 사더라고. 친구가 그래서 이걸 누가 다 먹어? 했더니 야 한 사람당 하나씩 먹고 모자라니까 이제 하나 정도 나눠 먹어. 그래서 미쳤구나 저 아줌마한테 돌았구나 막 나 이랬거든. 엄청 욕했거든. 어떻게 집에서 술판을 걸어도 그렇지 아줌마한테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술을 많이 먹나 그랬대. 넷이서 모이면 여섯 개 정도는 사야지 내 입에서 이제는 누구 거에 갖다 맞지. 그쵸. 술이라는 게 먹다 보면은 사실 어제도 막 늘어나. 어제도 약 3시까지 새벽 동네 애들 그 아니 우리 이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집에서 이제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간만에 또 한잔했는데 나이 되는 줄은 모르고 그냥 새벽까지? 아 아직 젊으세요? 아니 좀 피곤하긴 했는데 갑자기 그냥 아줌마들이 방학이 가기 전에 이번 주까지 방학 끝이거든. 다음 주면 계약이거든. 다음 주면 계약하기 전에 한잔 먹자 해서 아줌마들끼리 먹는 게 재밌어. 재밌어요. 음담 패설과 함께 남자도 평가도 하고 아 재밌어. 야한 얘기. 여자들끼리 술 마시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내 친구들은 근데 그렇게 재밌는 애들이 없어. 다 재미없어. 내 친구들은 여자애들이 다. 우린 쩌는데 막. 그래? 막 장난 아니에요? 아니 이제 이게 왜냐면은 같은 비슷한 우리가 또래 자녀들도 또래고 자녀가 또래면은 결혼한 시기들도 다 비슷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다 비슷해. 그 애도 비슷해. 뭐 위에 딸 아래 뭐 남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비슷하니까 다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척하면 척이고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얘기가 말 안 해도 이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뭘 해도 재밌어. 내가 속으로 어저께 술을 마시면서 아니 이렇게 이런 걸 진짜 방송으로 찍으면 사람들이 골때리겠다고 내가 그러겠다고. 얘기가 끊이질 않아. 서로의 얘기가 이 음향이 빌 틈이 없어. 서로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랬어? 호응도 너무 좋고 섭외할까요? 게다가 이제 한 아줌마는 이제 초대한 아줌마는 옆에서 계속 안주를 만들어내는 거야. 골 뻔데기탕 탁 남아 치킨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아 이거 치킨 별로야. 그리고 이제 과일 또 뭐 내오고 뭐 내오고 뻔데기탕 내오고 고기를 굽고 그다음에는 마른 안주 먹고 뭐 과자 막 끝도 없는 안주 포레이드가 되면서 그냥 수다 떨면서 계속 그거 막 만들고 먹고 만들고 먹고 그냥 이야 재밌겠는데요? 신랑이 새벽 재밌... 2시에 들어왔더라고. 그 집 신랑이 근데 손을 너무 가볍게 오셔가지고 다시 그래 내쫓았지. 싸우라고 넣을까? 다른 자세가 아니네요. 저 올바른 행동이 그래. 아니십니다 하고 다시 나갔다 오시죠 해가지고 일본인 친구들도 그러면 막 이렇게 모여서 그런 얘기 자주 하는 편이고? 네, 저희는 18금이 아니라 한 38금 정도의 이야기를 재밌잖아요. 야한 얘기 막
아까 재미 없을 건 아닌데 저는 제 친구 여자들은 다 좀 얌전해요 생각으로. 재미 없어요 만나면. 그리고 제가 맨날 만나기 만나는데 보고는 싶으니까 재미 없어 같이 잘 놀진 않거든요. 가면 이제 맨날 미용실 가고 네일 아트 가야 되고 커피숍에서 뭔가 너무 재미있는 얘기를 하루 종일 해야 되니까. 주위에 일단 미술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미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는 애들이 되게 많고 그래서 관심이 없는 제 관심에서 멀어진 지 너무 오래된 얘기들이라. LOL 얘기를 해줘. 이게 감당이기가 돼갖고 얘기를 할 거야. 그쪽 무슨 게임 얘기라던가 뭐 그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공통 관심사가 근데 네. 그게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재미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는 아줌마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다 초등학교 1학년에 다 같이 방학 일기는 요즘 이제 어제는 우리는 그러니까 뭘 해도 웃긴 거야. 뭐 일기 나림이는 어떻게 썼어? 뭐 누구는 어떻게 썼어? 뭐 애가 갈수록 좋아져. 학원 어디 보낼까?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세미솟는지 끊이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사회 방지에도 그렇고 뭐 욕 그러니까 신랑도 들었다 놨다 하는 거지. 욕을 했다가 또 이런 건 좋았다가 뭐 이건 죽일 놈 됐다가 그게 뭐. 또 이게 또 딱 멈춰지면 안 할 얘기 할 얘기 이제 전화들이 이제 신랑이들이 12시 반 1시 되면 이제 전화가 이제 계속 유일하게 이 인간만 전화를 나한테 안 하더라고. 이게 포인트네요. 하나님이 잘못했네. 전화를 안 하시네. 방송을 하고 있긴 있었는데 마누라가 어제 새벽 3시까지 술 먹은 사실도 지금 방송을 봐야 알 수 있을 거야. 아, 안 그러면 알지 못하고 모를 거야. 원래 그런 게 더 서운한데. 알려나? 어저께 안 그러면 술 사갖고 오라고 내가 전화 뭐해? 그랬더니 야, 저기 자기너는 들어갈 수도 있다고 자기 대기 중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아니야. 왜? 아니 13층이야. 뭐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긴 했었다 근데 그 이후로 통화는 못했지. 그 이후로 사장님은 산매경. 산매경이 빠졌고 나는 자는 애들 이렇게 실어다가 위로 올려갖고 술 취한 와중에 가까운 애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한 명씩 들쳐갖고 올라갔지. 그런 일 있었네요. 같은 앞에 사람이 이렇게 재밌다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재밌고 야 거기 안주 없냐? 안주 있지 갖고 와. 맥주 없냐? 맥주 있지 갖고 와. 위아래로 아 재밌어. 친구, 친한 친구랑 가까운 데 살면 그런 게 좋아요. 옛날 친구들하고 말했던 그건데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그게 맞아. 같이 살자. 뭐 같은 아파트에 위아래 살거나 뭐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가까운 거는 사실 친한 친구는 너무 가까운 또 안 좋아. 그냥 이 같은 아파트라면은 옆동 정도가 좋아. 같은 나이보다 옆동 정도. 그러니까 약간 그래야 사생활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친한데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런 것들도 있고 아무튼 너무 가까운 거는 좋지 않아. 안주 얘기하다가 또 삼천포. 아 원래 삼천포. 삼천포죠 원래. 어쨌든 간 안주하면 또 술. 술하면 이 얘기 알았었거든요. 주사. 내 인생 최악의 주사. 내 요즘에는 그럴 일 별로 없었는데 옛날에는 좀 많이 감수성이 예민해가지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 아 오마이갓. 짜증. 저는 여자 걸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여자 걸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진짜로. 제 친구들도 술 먹으면 뭐 하다가 좀 뭐 이렇게 뭐 양심 헤어졌어 싸웠어. 그냐? 그래서 얘기 들어주고 있었어. 그랬어 그랬어 얘기했는데 갑자기 물어봐. 아니 나는 남자 저는 빨리 계산하고 집에 가죠. 남자친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술주정을 부리지.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아침에 뭐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옷을 야 왜 이렇게 입고 나가니 뭐 좀 뭐 단정하게 입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엄마 무슨 뭐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왔어. 근데 술을 먹고 취한 거지. 집에 들어가서 엄마를 붙잡고 이거 내가 돌았나 봐 내가 왜 그랬을까 미안하다고 뭐 괜찮아 우리 엄마는 아니 엄마 내가 지금 이러니지. 그렇게 한번 그랬던. 근데 나는 주사는 별로 없어. 왜냐면 나는 술 취한 거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서 술이 취할 것 같으면 멈춰요 술을.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 이제 나는 술이 딱 취할 것 같으면은 여기 목에서 딱 넘어가지가 않아. 안마술이. 아 그거 진짜 좋겠다. 저는 잘 안 취. 하다 보면은 저도 주량 대충 알거든요. 멈춰야 되는 거 알아요. 딱 이쯤 먹고. 분위기상 지금 여기서 끊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주량 이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니어서 분위기상은 적당히 먹다가 끊고 가야지.
뭔가 분위기상 그 타이밍 넘기면 그때부터 근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내가 또 신랑한테 아니 그거를 못 끊어? 술 취할 것 같으면은 딱 끊어야지 거기서. 왜 못 끊어?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니? 아니 왜 안 돼? 난 되는데? 너가 술을 덜 먹어서 그렇다는 거야. 더 그거를 오바를 해서 먹어야 내가 술, 그 술이 자기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술이 그 사람 먹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많으면 어, 제가 조절이 가능해요. 그냥 짠할 때 대충 시간을 분배를 해가지고 이 정도 먹고 이 정도 이렇게 대충 먹고 제 분위기 좋으면 좀 더 먹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 분위기 좋으면 아무래도 그때 하고 이제 알아서 이렇게 시간과 주량을 배분해서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 좀 적으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술이 술을 계속 마시게 돼요. 비슷한 스타일 아니야? 맞아요. 저도 그냥 분위기 따라서 마시고 죽어요. 근데 저는 귀가 본능이 있어요. 나도 그 네. 똑같은데 저는 그 제가 한 최고의 어처구니 주소가 뭐냐면 택시를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정신 차렸는데 나중에 집 엄마 등짝을 두드겨 맞다가 정신 차렸는데 택시를 잡고 아가씨 이제 아파트 몇 동이냐고 제가 방배 3동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아파트 몇 동이냐고 방배 3동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우씨는 미치겠는 거야. 나 어떻게 할지 못해가지고 그 방배 3동 어디 대충 거기 막 뺑뺑이도 나라고 내려줬어. 이제 그리고 저기는 저는 거기서 하여튼 그 택시비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지. 어 겨우 계속 돌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 집에 그 사장님 그 아저씨가 제 핸드폰을 답답해갖고 집에 전화를 너무 안 받았어. 그러고 내가 하다가 헤매갖고 이제 저희 집 아파트 앞 있죠. 그 계단을 이렇게 아빠 앞에 아침 출근할 때 저를 발견했죠. 어 웬일이야. 아우 이건 가시네야. 나림이가 이럴까봐 이게 내가 이제 걱정이라니까 이건 가시네 진짜. 정신 차리니까. 누가 집어가면 어떡하냐 이거 가벼워갖고 이거 이렇게 하고 집어가면 그냥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저도 그래요. 제가 집안까지 못 들어가고 항상 정신을 놓고 집 앞에서 자요. 큰일 날 것들이네 이것들이야. 맨날 그 계단에서 엎어져서 그 엄마가 걔. 전 맨날이 아니라 정말 어렸을 때 한 번 그랬어. 딱 한 번. 속 터져. 딱 한 번 그런 다음에 제가 그때 알았죠. 와 이거는. 주사 중에 최고는 홀스입니다. 했던 말 또 하기 되자. 그걸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역시 역시 CEO 들었어요. 역시 우리 사장님은 이런 것도 최고시라는 거. 아 저희가 어떻게 갖다 댈 수가 없네요. 사장님. 어떤 주사를 갖고 와봐. 그거에 안 되지. 그렇죠. 안 되지. 정말 가족과 직원들이 모두 동의하는 그럼. 그 엄청난 주사. 사스가 가톨스. 아무튼 저희가 오늘은 이제 저 제 생일 핑계 또 삼아 이렇게 특별히 준비해 주셔가지고 삼어불고기. 어 삼어불고기. 진짜 일단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무 맛있게 정말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고 네. 또 이렇게 또 거기에 얽혀서 또 안주로 주로 먹는 음식이다 보니까 술에 대해서 얘기도 간단하게 해봤고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다른 것보다 맛있어서 행복했네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생각보다 쉬워요. 진짜 네네. 진짜 생각보다 되게 쉬운 아, 것 같아요. 아 제가 생일인 걸 몰랐던 분들이 막 계신가 본데 지금 선물 받아요. 보내세요. 먹을 걸로. 괜찮다.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이제 그만 인사를 드리고 네. 이게 끝나면. 어 끝나면. 뭐가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인드라의 아야 뭐야. 네 맞아요. 어. 그거를. 어. 보세요. 이 끝나 뭐가 기다리고 있죠? 인드라의 철사장. 그렇죠. 마르시장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 자식도 있잖아요. 이러시면 끝나고 나서 인드라 철사장이 방송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의 모든 컨텐츠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컨텐츠 샵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500원이면 된다고요. 500원이면 이렇게 눈으로 맛있는 상어불고기 드실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알아서 드시던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조금 더 맛있는 요리 그리고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진, 장혜미, 김일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arly morning in the city, down to the store. I grab a cup of coffee with me, and I'm ready to go. And on my way, I'm